무락스 80개 중 가장 고가의 무락스들만 모았습니다. 하이엔드 무락스 대전 파트 7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가격이 높은 제품이라도 감성으로 사용하는 제품도 있고 친수형 제품도 있습니다. 소수성 초발수만 지향하는 제품들이 한국에선 많기도 하고 제 영상의 방향도 비슷한 방향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발수형이 아닌 물기를 머금는 무락수도 있고 내구성이 짧지만 슬릭함이 좋은 제품, 광이 좋은 제품, 다양한 제품 특성들을 완벽하게 느끼도록 전달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많은 코팅제들을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전 마지막엔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제품들을 사용자의 체형과 세차 주기, 선호하는 방향에 맞게 제품 추천도 드릴 예정입니다. 디테일링 닥터스의 원스텝 미러 글레이즈입니다. 물성은 무락스와 유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제품명과 제품 상세 페이지가 가장 올바른 사용법과 안내사항이 있으니 꼭 상세 페이지를 숙지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SI2가 함유되었고 광택감이 높아지는 글레이즈 기능이 높은 코팅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사력이 되게 좋네요. 자, 펴 바르고 약간 기름진 느낌인데 네, 좀 날아갑니다. 네, 뒤집어서 커피. 작업성 괜찮네요. 색감이랑 좀 광이 살짝 올라온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작업성이 약 7점? 나쁘진 않은데 약간 뭔가 하얗게 남았던 게 좀 보여서 7점. 아크바리아 레펠 약간 쌀뜨물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펴바르고 향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뭐 사라지네요. 그냥 없네요. 작업성 진짜 쉽습니다. 레펠 작업성 9점 정도 주겠습니다. 케미컬 가이 하이드로 차지 플러스입니다. 파란색 물이에요. 파란색 물 일단 펴바르고 튀었습니다. 뒤집어서 약간 달달한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가격 점수는 거의 대부분이 1점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크바리아 낮에나는 200ml에 12만원으로 100ml당 6만원의 가장 고가의 무락스입니다. 인피니티 시너지입니다. 인피니티 시너지 QD. 저번에 딥글로스를 했죠. 약간 이렇게 맺혀요. 여기 보면은 네, 조금 굳어있으니까 꼭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뭉침이 살짝 보입니다. 약간 회색 느낌이에요. 분사력이 되게 세네요. 2차 해바르고 작업성 쉽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향은 약간 알코올, 에탄올 향이 좀 나요. 퀵 디테일러 만든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예, 사라지네요. 좋습니다. 타월을 롤 타월을 사용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리뷰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서 쓰는 일회용 타월입니다. 딱 이 좁은 면적 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하이퍼 쉴드 키코트 블랙입니다. 잔사가 좀 있어요. 뿌예요. 습식을 권장하는데 저는 이제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네, 건식으로 다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뭔가 코팅이 된 느낌이 좀 있네요. 있기는. 오, 좋습니다. 위쪽은 슬릭함이 막 특출나게 좋은 걸 없는데 그나마 키코트 블랙이 방금 작업해서 그런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스팽글의 시크릿입니다. 스팽글 향 참 좋아요. 시그니처도 향 되게 좋거든요. 네, 시크릿도 향 좀 좋네요. 네, 작업성이 어렵지 않네요. 처음에 하얗게 남으려는데 닦다 보니까 없어져요. 네, 슬립감도 좋고 스팽글의 시크릿 향, 와 무슨 향수 바른 것 같아. 향 계속 올라가요. 여기 도장면에서 스팽글 향기 대박입니다. 작업성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고가의 제품 라제나와 레펠도 좋았고 폴리시 엔젤 레피드 왁스 인피니티 시너지 QD도 작업성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제가 직구로 구매한 나가라오시의 플라즈마 코팅입니다. 뾰족캡도 있고 네, 습식 작업을 추천하지만 저는 이제 건식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뻑뻑하네요. 약간 향도 별로 없고 플라즈마 알파 코팅입니다. 다 색감은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바스라는 일본 세차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인피주 코팅제입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제품이고 지인께 이 제품을 추천받아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미세트리거고 감바스의 인피주입니다. 요거는 조금 수월하게 네, 살짝만 해도 분사가 되네요. 약간 하얀 게 조금씩 남는데 닦다 보면 사라집니다. 뒤집어서 한 번 더 아크바리아의 라제나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꼭 요거 하셨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금액을 후원을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층분리가 좀 많이 생겨요. 바로 뿌리기보다 네, 꼭 흔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미니 트리거이고요. 약간 시큼합니다, 향이. 식초를 뿌린 듯한 향이에요. 작업성은 좀 쉬운 것 같아요. 뒤집어서 덮인. 폴리시 엔젤의 래피드 박스입니다. 카나우버가 프레이크가 있어서 꼭 흔들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건더기 같은 게 응고된 게 있을 거예요. 꼭 흔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검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노란색 애기. 와 진짜 진하네. 에멀전인데요 이것도? 엄청 많이 뿌렸어요. 이 손가락 세 개. 야 신기하다 이거. 너무 많이 뿌렸나? 아 카나우버 향. 근데 닦으니까 없어요. 어디 갔지? 유분기가 좀 있었는데 닦으니까 없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시공 완료. 아 냄새. 슬립감은 정확한 장비로 측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대부분 슬립감을 느끼는 건 타월로 닦아낼 때의 부드러움, 그리고 세차 후에 손가락이나 손등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세차 후 하루만 지나도 오염물이나 먼지가 쌓이는 도장면에 슬립감을 느끼려고 만지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립감 좋은 코팅제를 올린다고 주행 중 스톤칩이 덜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손등으로 측정해본 아주 주관적인 슬립감은 10개 제품 중 하이퍼실드 키코트 블랙이 가장 좋게 느껴졌고 인피니티 시너지 QD 케미컬과의 하이드로 차지 제품이 슬립감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강도 차이가 좀 확실히 나긴 해요. 여러분들 네, 체크한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와 여기 미쳤네. 와, 이건 뭐지? 1번 진짜 발 좋네. 2번은 약간 좀 모양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3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은 좀 작아요. 4번도 좋은데 중간중간에 약간 네, 조금 일그러진 게 있어요. 5번도 발 좋고 그 다음에 크기가 좀 작아요. 6번 크기가 되게 작아요. 진짜 작아요. 옆에 1번이랑 비교해보면 여기 1번이고 여기 6번이에요. 7번 모양이 약간 으그러져 있고 발수 모양은 좀 작습니다. 8번도 작고 발수 모양이 좀 작아요. 9번은 더 작아요. 와 발수 형태 엄청 작네. 비디움이 좀 좋은 것 같아요. 10번도 발수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쪽이 비디움 모양이 조금 크고 아래쪽이 좀 작은 편. 물기가 흘러내리는 느낌은 좀 있어요. 시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 물기를 많이 밀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져요. 8일 뒤 비오는 날인데도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샤워 노즐로만 뿌리는데 아크바리아, 레펠과 나제나 자리는 물이 많이 뭉쳐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제품의 코팅 방법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인피니티 시너지 퀵 디테일러도 살짝 물이 뭉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노상 주차로 비도 맞고 주행도 한 상태라 오염물이 있다고 해도 아크바리아와 인피니티는 고압수에 물이 완전히 덮여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고압수에도 물을 튕겨내는 모습은 원스텝 미러 글레이즈, 폴리시 엔젤 래피드 왁스, 나가라 워시 플라즈마 제품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사용할 3PH는 라보 코스메티카 제품입니다. 알칼리 프리머스를 1:10으로 강하게 희석해서 도포했습니다. 짱짱하던 물방울 비딩들이 큼지막하게 물이 뭉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산성 퓨리피카를 원액 펌렌스로 분사했습니다. 케미컬가이 하이드로 차지와 하이퍼실드 키코트 블랙 부분만 거품이 머물러 있고 나머진 거품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샘퍼 카샴푸를 물과 희석해서 밑으로 문질렀습니다. 고압수를 헹궈보니 물뭉침이 더 커진 곳도 있고 알칼리에 약해졌지만 산성에는 잘 버티는 제품들도 보였습니다. 세차 전후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은 폴리시 엔젤 래피드 왁스와 나가라 워시의 플라즈마 알파였습니다. 그 다음은 원스텝 미러 글레이즈 스팽글 시크릿 제품이 좋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팅을 확인해보면 나가라워시 플라즈마 알파가 가장 좋아 보였고 그 다음은 폴리시 엔젤 래피드 왁스와 원스텝 미러 글레이즈가 물을 빠르게 내려 보내줬습니다. 내 화학성은 나가라워시 플라즈마 알파 폴리시 엔젤 래피드 왁스가 좋았습니다. 시팅도 내 화학성 결과와 비슷한 결과였고 원스텝 미러 글레이즈 제품도 시팅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 파트 7은 감성 제품인 줄만 알았던 폴리시 엔젤 래피드 왁스와 처음 사용해보는 일본 출장 세차 브랜드로 알려진 나가라워시의 플라즈마 알파 코팅제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스텝 미러 글레이즈와 스팽글의 시크릿도 좋은 모습을 보여 다음에 세차하면서도 편하게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무락스 대전 파트 8은 예정에 없었지만 새로운 신제품들이 쏟아지던 시기여서 마지막으로 10개 제품을 추가로 준비해 촬영을 마쳤습니다. 최근 출시된 신상 제품들을 위주로 모아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촬영이 끝난 시점 이후에 출시된 제품들은 아쉽게도 다음번 대전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락스 대전에 이어 준결승, 결승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최고의 내구성이 좋은 무락스 제품과 항목별 추천 제품도 선정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